네, 굿모닝 해외 직접 투자 순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해외 기업 정보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맹경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나라에 또 어떤 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네. 제가 소개드릴 기업은 미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 스냅입니다. 최근 미 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2분기 실적 발표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한때 이제 기술 섹터 비중이 높은 나스닥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대표되는 넷플릭스 또한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해서 해외 주식으로 대표되던 이제 FANG, F-A-N-G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소셜미디어 기업 스냅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이 미국 시장에서 이 소셜미디어 관련된 기업들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었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SNS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어닝 또 쇼크를 기록하면서 시장이 또 많이 하락을 하기도 네. 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최근 SNS 시장도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제 미국에서 이 소셜미디어 그룹 관련된 이슈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소셜미디어 산업 전망의 핵심을 네. 말씀을 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밀레니얼 세대가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80년대 이후 출생한 인구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지칭을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전체 인구의 4분의 1, 현재 전체 생산 가능 인구의 5분의 2를 밀레니얼 세대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점인데 정보통신 기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성장을 한 밀레니얼 세대에게 소셜미디어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가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관과 취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이제 소셜미디어 산업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인구가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한다면 30대 후반부터가 해당이 되는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이 30대 후반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어떤 방법으로 이 소셜미디어를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네.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네.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 이제는 단순히 사진으로 자신의 일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렇죠. 것이 네. 밀레니얼 세대의 소셜미디어 이용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2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네. 앞서 말씀드린 유튜브에서 노트북이나 먹방 같은 그런 제품의 리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개나 고양이 같은 귀여운 동물들의 영상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최근 젊은 세대는 영상을 시청하는데 점점 더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네, 길면 잘 안 보게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국내 주요 포털에서도 드라마나 이제 스포츠 경기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이제 점차 증가하는 거 이런 부분도 소셜미디어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짧은 동영상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 같은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영상을 볼 때 짧게 하이라이트 영상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또 이런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런 면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이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그래서 또 스냅챗을 오늘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어떤 기업입니까? 스냅은 네. 2011년에 설립이 네. 돼서 2017년 3월에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된 카메라 플랫폼 기업입니다. 스냅은 카메라를 활용한 이용자 간의 경험 공유를 주요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데 짧은 동영상을 통해 이용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스냅챗이 스냅의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전체 매출의 경우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67%가 미국에서 15%가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성장성은 이용자 수와
그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광고 수익 창출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스냅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일평균 1억 8,800만 명이 30분 이상 스냅챗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개인의 사회생활을 중요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24시간 안에 자동으로 삭제되는 메시지 네. 그리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증강현실 도구 국내 어플리케이션을 예로 들면은 스노우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예가 될 것 같고요. 네. 이용자들의 이런 증강현실 도구들이 이용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매력적으로 포지셔닝 된 결과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증강현실 기술과 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 시장 또한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으로 이제 포지션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가 이제 그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필터를 더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기업들의 로고를 박아 넣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 네. 시장이 이제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고 있고 네. 이런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카메라 플랫폼 기업 스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앞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 성장 속에서 이용자 수도 광고 매출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나왔을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실적은 잘 나왔습니까? 일단 네. 그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스냅의 2분기 실적 발표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4% 증가했지만 당기 순이익은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일평균 이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지만 1분기 실적 발표와 비교하면은 2%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이는 올해 1월에 있었던 그 스냅챗 어플의 새로운 디자인이 실제 이용자들에게서 이제 부정적인 그리고 아쉬운 평가를 받으면서 그에 따른 결과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은 상장 이후 처음으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하였고 이번에 발표한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에 조금 부합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매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이던스가 지금 시장 예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 네. 일평균 이용자 수가 좀 감소하고 있다는 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스냅 매출은 증가를 했지만 일평균 이용자 수가 감소를 하고 있고 최근 미국 시장을 보면은 앞으로 가이던스가 좀 좋지 않게 발표가 되면은 시장에서 주가가 맞아요. 또 하락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스냅도 그랬겠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을 발표하고 난 그 네. 저희가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장 마감 이후에는 그 주가 상승을 보이다가 네. 그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하락폭이 네. 네.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가 흐름과 함께 좀 살펴주시죠. 일단은 네. 주가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그 아직은 뚜렷한 방향성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구체적으로 17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2월에는 주가가 높은 상승을 보였지만 그랬네요. 네, 이후에는 새롭게 발표된 그 스냅챗의 디자인이 이용자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였고 지난 5월의 경우에는 그 1분기 어닝 쇼크로 인해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고 그 뒤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성장성을 더욱더 기대해볼 만하고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만한 그렇죠. 종목이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렇죠.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이 스냅에 관심 있어 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스냅에 대한 방송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연태까지 방송하면서 언급드린 종목 중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조금 벗어나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이슈들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스냅을 말씀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스냅이 도전하고 있는 영상과 증강현실 기술 기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스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작은 비중으로 여유 있는 투자 기간을 고려하시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디자인의 개선 여부와 그리고 이제 더 넓은 범위의 연령층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그런 경영적인 측면도 확인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좀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전환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페이스북도 그랬고 트위터도 그랬고 네. 소셜미디어 기업 전반들이 이제 기업 공개 이후 그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다는 점 그 부분을 조금 네,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확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비록 스냅, 지금 현재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지만 증강 현실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산업의 성장성을 기대해볼 만하고 네. 좀 장기적으로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맹경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